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과 분열의 소지는 좀 줄이고 민주주의의 꽃, 민주정치 최대의 축제의 장이라는 이 선거 본연의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문제 좀 지혜를 모아보고자 세 분 연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김홍신 작가님, 또 이준석 위원장, 진중권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다 투표는 빠짐없이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국가의 상징이 투표고 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방법이 바로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는 다 투표를 했고요. 지난 근데 워낙 젊으셔서 몇 번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선거의 경험, 그 재미있는 경험이 한 일곱 여덟 번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의 소중한 권리인 피선거권도 한번 행사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후보 안 되면 난 이민 가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정작 이민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우리의 선거 어떤 민주정치의 축제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았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짙었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심리학에서 손실 혐오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익을 봤을 때 기쁨은 오래 안 가고 그 손실을 봤을 때의 불쾌감이나 분노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갈등도 많이 심했고요. 또 아직도 심한데 긍정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아시아권 내에서 참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을 거쳤지만은 87년에 우리가 민주선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정권 교체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후 나서 또 한번 평화적인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됐다가 대한민국에서라도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불과 뭐 찻대기 이런 얘기가 된 게 십몇 년 전이잖아요. 요즘은 좀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정치가 우리 마음에 딱 쏙 드는 건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항상 갈등, 분열 뭐 등등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끌고 왔다. 이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도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제가 미국에서 제 친구들 선거하는 걸 보면요. 뭐 이렇게 복잡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선거일 되면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또는 지정되지 않은 투표소에 사전 투표날 가가지고 신분증만 들이대도 우리 투표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본인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사전 등록. 예, 사전 등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 표가 항상 의사가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개 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가 왜 여기에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참 1인 1표제의 어쨌든 직선제 형태의 선거를 우리가 시스템화한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당이 잠깐 몇 년 빼고는 60년, 70년 동안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내가 일본 사람인데 가끔가다 부럽다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불법 정치 자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단죄한 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권도 조금씩 변화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투표 참여할 뿐 아니라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측면도 물론 일부 항상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다른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그나마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지난번에 구로 선거 그 개표하지 않습니까? 구로구청? 예, 네, 그거. 투표함 87년 대선 직후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그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선거 관리 역사는 아마 세계적으로 그 미래 역사에서도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예. 더러 불복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 민주주의의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또 승복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선거 중에 어떤 공직 선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위탁받아서 하는 당내 선거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네, 경선. 네. 예. 근데 가보면 전도 진짜 신기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다 고민해가지고 실제 당 선거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개표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결과가 떠요. 결과. 예. 그런데 진짜 그런 것까지도 저는 봤을 때 젊은 사람으로서 아, 이런 것이 만약 도입되어가지고 이런 기계나 이런 투표 방식이 모든 지하철역에 만약에 설치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전자식으로 단일 명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려워하는 투표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사실 사전 투표제도 하나 도입만으로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세 분이 쭉 우리의 어떤 성숙된 측면 지적해주고 계십니다만 네. 동서 지역 갈등뿐 아니라 진보 보수 이념 갈등도 있고 또 우리는 세대 간 갈등까지가 중첩되면서 그리고 지금은 정당 구조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이 그 양쪽 세력을 대변하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뭐 그런 현상 아니었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민주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실 산업혁명의 결과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겁니다. 원래는 갈등은 굉장히 생산적인 거거든요. 두 개의 의견이 딱 충돌하는 걸 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부싯돌처럼 그래서 불빛이 탁 나오면서 제3의 이게 생산적인 건데 이게 의견의 충돌이 아니라 존재의 충돌이 돼요. 너는 충청도, 너는 뭐 전라도, 너는 경상도. 이건 정말 소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아직 남은 게 뭐냐면은 세대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지역 대신 세대로 나타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 집을 딱 보면 한 가정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는요 농경 세대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산업 세대입니다. 자식들은 정보화 세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험의 폭이 너무 그렇죠. 차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지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세대 갈등도 약화되면서 정상적인 뭐랄까 정치 지평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지 않아요? 특히 선거 때가 되면 부추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정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요. 사실 이 선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자 독식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스포츠팀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팀 이겨라 같은 분위기가 되다 보면은 스스로를 그 양단 간의 하나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뭐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연령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소득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다 나눠가지고 어떤 1번이냐 2번이냐로 나눠가지고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는 선거권을 반쪽으로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정당 생활했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하면서 느낄 때 그때도 이제 언성을 높인 게 A당이 찬성하면 B당은 100% 반대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때 뭐냐면 100% 찬성, 100% 그 뭐 투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국가. 그렇죠. 네, 그것을 비난하면서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느냐. 같은 정당 안에서도 반대파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판을 받아야 할 쪽이 어느 쪽이냐고 구분을 한다면 정치인들이 먼저 비판을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을 비판하려면 그 권한을 행사를 누가 해주냐면 국민 주권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마한 사람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명백하게 알아서 공천권자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만 무릎을 꿇는 그런 정치인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오바마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였거든요. 그런데 오바마가 그 당시에 정치인으로 갓 데뷔했을 때
연설 한 방에 뜬 사람인데 그때 연설에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A냐 A-냐, 그러니까 정의냐 불의냐를 가지고 이런 선거나 아니면 정책을 접근했다고 한다면은 오바마는 결국은 A와 B라는 대안을 놓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관점을 접근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북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어느 쪽이 옳다를 가리는 거 내가 독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애국인데 우리는 한쪽만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치학 용어로 적대적 공존 관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립과 대결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립과 대결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 정책 대결 이것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진중 교수 말하는 공포의 극대화 그리고 그런 공포라고 하는 것의 뿌리를 지역 감정이나 세대 감정이나 이런 식의 정서적인 데에 호소한단 말이죠. 정서적이고 감정에 기초한 정치는 절대 합리화 이성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건강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좀 유인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요리에 비유하자면은 그냥 재료의 신선함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네거티브나 아니면은 후보자에 대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거든요. 그러면은 이 맛이 이 재료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순간 선거는 사실 조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 한계는 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가 어느 정도 먹고 살기에 된 뒤로부터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면은 조미료를 배격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재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이 성숙의 과정 속에 이것이 있다고 좀 믿고 싶습니다. 정책이 참 솔직히 그렇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반하는 게 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공약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걸 실현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라면 그건 용서가 돼요. 근데 처음에 그냥 해놓고서 완전히 배반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이라는 게 그래요. 저들이 일을 해보면은 공약 법안이든 공약이든 정할 때 국민 부담을 하는 세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뒤따르죠 항상. 예,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공약을 내세워요. 내세우고 나서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까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국민 세금을 이제 함부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통칭해서 어떤 시대 정신을 담고 그렇죠, 있는가. 시대 정신. 네. 시대 정신을 각 후보가 어떻게 읽고 있고 시대 정신에 대한 자기의 답을 어떤 비전으로 제시하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철학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보다 조금 낮은 구체적 단계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 그리고 근데 조금 아까 이준석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서로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정책은 수렴되더라. 서로 좋은 건 다 하겠다고 하니까 비슷비슷해지더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선거관리는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국민들의 신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예. 조금 아까 김호신 작가님 말씀하신 뭐 헌법기관이다, 정부기관이 아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선관위도 어차피 대통령 말 듣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교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들 많이 이제 착각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 시대는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거든요. 우리가 왜 포켓몬 고처럼 현실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음모론이에요, 하나가. 음모론이고 그걸 많은 경우 우리는 농담으로 듣는데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믿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인데 진짜 뉴스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거 놀이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악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시대의 어떤 특성이고 이런 분들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 전체 대다수가
아 그거 그냥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떠들게 나더라도 이게 예. 무슨 공적인 영역에까지 와가지고 문제 제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공적 영역에서 받아만 주면 안 받아주지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공적으로 필터링을 거기서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컴퓨터 전공했죠? 예예. 예. 저는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예. 이 투개표 과정 조작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게요. 사실 우리가 계속 전자개표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자개표기라는 것이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죠. 그러니까 넣어서 이렇게 사사삭 그 그래픽적으로 분류해내는 작업을 하는 기기이고 이거 자체가 어떤 네트워크에 물려가지고 누가 해킹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버에 얹어놓고 그걸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분류를 하고 그걸 이제 집계표하는 건 어차피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류돼서 집계하는 과정에 또 참관인들이 다 눈으로 보죠. 저도 제가 공직선거 나가봤으니까 알지만은 저희가 다 추천해가지고 참관인을 둡니다. 가서 그 참관인이 지정된 어떤 그 개표소에서 다 보면서 그 참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 선거 캠프에서 가장 그래 똑똑한 사람들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양 정당 아니면 3개 정당에서 와가지고 혹시라도 한 표라도 놓치는 거 없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보기 때문에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 오히려 후보가 그렇게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그냥 저희 제경으로서는 굉장히 비양심적인 그런 그럼요, 조치일 그럼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제가 증언할 예, 수 있는데 예. 적을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음모론 얘기하는 분들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비어있거든요. 그걸 채워줘요.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러면 말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정말로. 상식의 문제죠. 상식의, 예, 상식의 문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오케이. 거기서 그런 사람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선거에서 표차가 정말 얼마 안 나가지고 진 쪽에서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재개표까지 해본 사례도 우리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단 한 번도 그게 뒤집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이걸로만 봐도 우리의 지금 투개표 시스템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오늘 이토 콘서트에서도 뭐 나름 진보 보수에서 가장 신뢰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걸 믿으셔야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믿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선거 끝나면 꼭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럼 선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나라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려면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머슴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거가 끝났을 때 이게 잔치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이게 좋은 세상이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사는 세상은 슬픈 세상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때 상대를 인정해야 내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국민잔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도 어쨌든 유권자에게 그 사실 소비자의 역할은 유권자에게 상품을 이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전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과 달리 사수를 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비유를 했지만은 애초에 신선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미만 치장되어 가지고 좋게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국에는 우리 건강에 좋은 우리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했지만은 건강에 좋은 것이라는 거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구호에 매몰되지 말자. 또 반대급부도 항상 고려하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작 선거에서 양자 대결 구도나 아니면 어떤 구도에 묻혀가지고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상기하면서 투표함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네. 계신 모든 분들. 진 교수.
예,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 불행 속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아, 검증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과정이 왜곡되면 이 결과라는 게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 자기가 자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국민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남으로 하여금 나를 통치하게 하는 거고 내가 참여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다스린다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항상 선거 때마다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현충원 이런 데 가고 그러는데 저는 패자의 정당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승자가 패자의 정당을 첫 번째 방문지로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제안 다시 한번 좀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수고해 주신 세 분 M-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희망 공정 화합의 대한민국 이제는 신뢰다 토크 콘서트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